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전동면 노장리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흐르는 물이 고이면 썩듯이요 움직임이 정지되면 마음에는 잡초가 자라난다는 생각인데 상처를 받을까봐 마음을 가두고 잡초를 무성히 키울 바에야. 차라리 시끄러운 세상이지만, 들어야 할것 듣기 싫고, 가진 것 버리기 싫더라도, 마음은 머무르거나 갇혀 있으면 아니 되리라는 생각인데요. 물은 싫어도 흘러야 하고요. 흐르는 물이 파도를 만드는 것처럼, 마음은 추함이 있어도 열어야 하고요. 아픔이 있어도 흘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마음의 고통이 소중해서요. 아픈 만큼 삶은 깊어지고 또한 자란 만큼의 삶이 풍성함과 편안함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진료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리방송 제 566회차 서일 부의 반에서 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초발심 작용문 열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큰스님 공경하는 법, 시봉하는 법, 또 모시고 다니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한 요즘은 생활에 변화가 많다 보니까 사회에서도 어른들은 구식으로 몰려나서 젊은이들 위주의 생활 형태가 팽배해졌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사람들 대부분들이 보면은요. 뭐 시장에 나가면은 어른들 것보다는 자식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위주로 많이 사고요. 또 자식들만을 위하는 현실이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배우고자란 자식들이 머지않아 어른이 되었을 때그 자식 또한 자기 자식분이 모르게 되는 그러한 가르침을 전해서 본인 역시 지금의 어른을 찬밥 대하듯이 본인도 찬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인생이. 얼마나 뻗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요. 자신이 젊은이들을 얼마나 부드럽게 대하고 나이 드신 분들을 얼마나 차비롭게 대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을 얼마나 칭찬의 말로 대하고 약자들을 얼마나 관대하게 대할 것인가 하는 데 달려있다고 라 하죠. 각자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고 보면은요 세상의 이치는 거울과 같다는 생각인데요 메아리와도 같기도 하겠죠 음, 상대는 바로 자신의 거울이에요 우리는 주는 대로 받고 심는 대로 거두고요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한테 효도 못하신 분들이 자식한테 효도를 못 받고요 부모한테 열심히 효도하신 분들이 있면 자식한테도 공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는 하 이야기죠. 다음이 이제 판 도구하되 수 검약지족하며에 대해인데요 필요에 따라 도구를 사용하되 검소하고 절약하여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하는 이야기인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오늘날은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욕망은 끝이 없어서 만족할 줄을 모르죠. 대부분이 더 많이 차지하고, 또더 높이 오르려고 동분서주하고 노력들도 하지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경우도, 적지는 않다는 생각인데 갈수록 보면은요 요즘 뭐 옷이 떨어져서 못 입거나 신발이 떨어져서 못 신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뭐 유행이 지났다라든지 뭐 촌스럽다 하면서 뭐 웬만한 것도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다 보니까 절약의 슬기로움은 약화 되고요 좋은 것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다는 생각이죠. 부처님께서는 태자로 태어나셔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6년의 세월 동안 설산에서 쌀한 톨, 콩한 톨을 자시면서 수행을 하셨다라고 해요. 뭐 실질로 쌀한 톨, 콩한 톨을 자셨겠어요? 그만만큼. 지 않을 정도로 수행을 위한 약으로 최소한의 음식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과거의 선사들은요, 나물 뿌리, 산과일로 배를 채우고 송락과 풀립으로 몸을 가리며, 뭐 과거에는 먹을 게 없었잖아요. 스님들이 탁발 다니면서 곡식을 얻어다가 자시면서 수행을. 하셨는데요. 어, 뭐 사실은 먹을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풍족했겠어요? 더군다나 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넉넉치는 않았죠. 또들 학과 푸른 구름을 벗삼아 살아가셨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마음을 배우고 길을 따라가며 시주의 보시로 생활을 하는 수행자 입장에서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약이죠. 그리고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는데 달마 대사 선관법에 보니까요. 빈하고 부한 것은 돈의 가치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 높고에 놓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마음에 만족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빈부는 바로 마음에 있다. 그래서 공한 이치를 더득 가다 보면 빈하고 부함도 다 없어진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사실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에요. 결국 우리 마음 속에서 만족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면 행복한 것이고요. 또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라고 해도 만족을 하지 못한 불행하게 느끼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은요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권력이나 명예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 마음의 지혜의 문제가 아니냐 지혜를 얼만큼 깨쳤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못 느끼기도 한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만족할 줄 아는 지족 역시 결국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고요 부족해도 족하게 여기 여기 있으면 나무미 있는데 족한데도 부족하다 여기면 항상 부족한 것이고요 한 표주박의 물에도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만전의 음식으로도 부족함이 있는 것이니 부족하고 족함이 결국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법구경에서도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을 꾀하여 탐욕과 교만만 더하나니 그들은 열반에 같이 들지 못하리니라는 내용이 있어요. 다음 이제 제식시의 음처를 부득작승하며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을 씹는 소리나 물을 마시는 소리를 내지 말며. 제식시다 하는 것은요 음식을 먹을 때를 뜻하는데요, 음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씹거나 마시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음식을 먹는 것도 수행의 일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음식을 이루는데도 도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다는 것은요. 선방에서 꼭 선을 하는 게 도가 아니라 바로 보여요 평상심시도라 평소에 자신의 할 도리를 잘하는 게 도다는 얘기예요 아내된 입장에서 아내의 도리를 하고 남편된 입장에서 남편의 도리를 하고 자식된 도리에서 자식된 도리를 했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그를 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 또한 아 어, 선이다는 것은 미타정도 삼부경에 보면은요. 흔히들 가부좌를 트는 것을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부좌를 트는 게 선이 아니에요. 선이다는 것은요. 진정한 공한 마음의 이치를 깨닫는 것을 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다는 것은 가부좌를 트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가부자를 틀든 안 틀든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바로 뭐예요? 마음이 공안이치를 깨달아서 고요정멸한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일러선이다. 여러분들 흔히들 산처럼 살라네 물처럼 살라네 하는 귀절이 있지 아요 사는 날 보고 산처럼 살라 하고 물은 날 보고 물처럼 살라 하네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산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육신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물이다는 것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산처럼 살고 물처럼 살으라 하는 것은요. 바로 뭐예요? 산은 서 있으면서 쉬고 물은 흐르면서 쉰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산은 서 있으면서 번뇌망상을 하지 않고 물은 흐르면서도 번뇌망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우리가 은니들 쉰다 쉰다라고 하면은요 잘 모르는 분들은 이불 어, 뒤집어 쓰고 뜨뜻한 데서 땀 흘리고 눕는 것을 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쉰다는 것은 육신의 쉼드시지만 가장 중요한 쉼은요 바로 마음의 쉼을 뜻하는 거죠. 육신이힘들어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함은 즐거운 것이고요 육신이 편안해도 마음이 괴로움은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이치를 아는 게 우리가 한 이들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또 음식을 먹을 때도 도가 있단 말이죠 음식을 먹다이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쩝쩝하거나 얌얌하는 등의 어떤 소리를 낸다거나 뜨거운 것을 접했을 때 입으로 후후 불 울어서 식힌다고 한다거나 국이나 물을 마실 때 후룩후룩하면서 들이키는 소리를 내거나 또한 국수 등을 먹을 때국수가락을 빨아들이는 소리 등이 곁에서 들릴 정도가 되면 이것은 아니 된다는 얘기 또한 한번 입수해 놓은 음식물을 수저 안에 남겨서 입 밖으로 나오게 하는 이런 모양들은 바르지 못한 음식습. 거 아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관상학 체형학에서도 보면은 음식을 먹을 때 입속에 들어간 것이 수저에 이렇게 한두 개 남겨 나오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요. 마무리를 못 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을용두삼이라 시작은 하고 마무리를 못 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금전이나 뭐 하면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식사도 때에 맞춰서 항상 잘 고르게 하시는 분들은 직업을 가져도 고른 수입이 있고요. 폭식을 하시는 분들은 수입도 어떻게 돼요? 폭식이 되었다 또 굶는 때처럼 변화가 많다는 것이고 건강도 또 약하다는 얘기죠. 일종의 음식 습관도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운명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옛 어른들은 요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복이 있어서 잘 살겠다. 혹은 더는 못 살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음식 습관은 우리 내부의 마음이나 행동 가짐에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인격이나 삶을 좌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 뭐 음식도 보면은요, 여러분들 육류를 좋아하는 분들은요. 성격이 조금 화이트하다 그러죠. 또 채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온순하다 하는데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또 세상이 하도 험난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음,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음, 육류를 자꾸 섭취하고 어, 사람의 저질 안 먹고 짐승의 저질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짐승다워지고. 육류를 즐기다 보니까 포악해지고 포크나 나이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잔인해지고 뭐 이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근거가 또한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 전에는요 사고 하나도 뭐 웬만큼 나도 어마어마하게 뭐 무섭다 했는데 여러분 들 혹시 기억할지 몰라요? 그 전에 뭐 도끼로 누구 사람을 해했다라고 하는데 그고제봉실라고 그분이 그때 아주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조그만 아기들까지도 도끼로 사람을 때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를 입혔다 해서 뭐 고제범 이름도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유명했었는데요. 사실 요즘은 그분의 어떤 방법은요, 방법이 아니어요. 너무 너무 잔인해졌고요. 너무 너무 마음적으로도 인정이 없어졌다 하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됐든 세월이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음식 습관하고 많이 연결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한데요, 우리 불자님들. 사람들은요 가슴을 찌르는 깊은 아픔을 느끼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삶의 행복과 의미를 알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현명한 사람들은요 고난이라는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요. 또 앞으로의 삶의 보석과 같은 많은 지혜를 터득한다는 생각이죠. 근데 문제는요, 기회가 와도 모르거나 유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인데요. 참된 기회를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키우는 것이 바로 성공의 삶으로 이끄는 비결이 아닌가 하는데요. 우리 불자님들 지금의 순간순간들이 모두 기회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월요일 오후 다시 뵙기를 기원 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